갈 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순창군 영상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순창을 담다라는 주제로 순창을 여행한 사진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아들이 아름다운 순창이라는 주제의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순창 드론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용곤상 바람길을 갔습니다. 섬진강을 따라 장군목 유원지도 갔습니다. 섬진강 한가 유원지도 갔습니다. 용궐산이 보이시지요? 용궐산의 잔돗길이 정말 유명합니다. 용궐산은 645m의 산으로서 용이 거처하는 산이라는 의미의 용궐산입니다. 용궐산은 삼면이 섬진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기암괴석이 많은 산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자생 식물원도 있어 식물원도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여름에는 캠핑 하시는 분과 카라반 하기에 좋은 장소가 많습니다. 저 위에 잔돗길이 보이시지요? 잔돗길을 걷다 보면 전문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산의 진정한 의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람개처럼 하늘에 하늘 조각을 손에 잡을 듯이 잘 보입니다. 장군목 유원지입니다. 장군목 유원지는 주차장에서 1.4km를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꽃코스입니다. 저 멀리 올라오는 길이 보이시지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걷다가 보면 장군봉 유원지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장군목 유원지는 장군이 태어날 명당이란 뜻의 장군목 유원지입니다. 바위들이 많이 보이시지요? 물줄기가 수천 년에 걸쳐 생겨낸 구멍이라고 해서 합니다. 돌개 구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요강 바위입니다. 요강 바위는 밑바닥같이 뻥 뚫려 요강 바위라고 합니다. 이 바위는 아이를 못 가지신 분이 여기서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6.25 때는 주민들이 이곳에 피난하여 목숨을 건졌다는 전설도 내려옵니다. 요강바위는 마을을 지키는 신령한 바위인 것 같습니다. 마을뿐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바위이겠지요. 장군목 유원지를 보고 계십니다. 섬진강을 따라서 단풍이 우리를 즐겁게 맞아 주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에 향가 유원지를 갔습니다. 향가 유원지에서는 피 끓는 청춘이라는 영화를 제작할 만큼 풍광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향가라는 것은 섬진강의 향기로운 물과 옥출산의 아름다운 산이라는 의미에서 향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옥출산이라고 하네요. 향가 터널을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쌀을 수출하기 위해 일제가 지어놓은 향가 터널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가슴에 하고 있습니다. 회문산 자연휴양림에도 갔지요. 회문산은 384m로 봄에는 산야초 꽃이, 가을에는 단풍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순창에 오시면 회문산 자연휴양림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병풍바위와 병풍폭포가 유명한 회문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여러분들도 물 맑고 인심 좋은 순창으로 오셔서 즐거운 여행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